안녕하십니까. 날이 서 있는 뉴스 뉴스7 충북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로 시작합니다. 오늘 청주와 충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각각 1명씩 추가 발생했습니다. 충북 지역의 확진자 수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신천지에 대한 논란도 많아지는 가운데 전혀 관련 없는 장소들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짜뉴스 실태와 경찰의 대응을 무슨 일 이슈에서 알아봅니다. 네, 코로나 확산 원인을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발언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안에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충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충주에서는 사흘 연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찬송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약 1시간 전에 충주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충북 도청과 충주시가 각각 휴대전화 문자로 알린 내용인데요. 충북에서 코로나19 9번째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충북 7번째 확진자 친구의 남편이다. 이런 글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7번째 확진자, 어제 충주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38살 주부입니다. 이 주부의 지인 남편이 충북 9번째, 충주에선 3번째 확진자가 된 건데요. 추가 확진자는 충주시 목행동에 사는 47살 남성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 감염 소식이 알려지면서 방역당국은 격리 조치와 추가 접촉자 확인, 그리고 여러 가지 확인 사항들을 확인했는데요. 한편 충주시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공무원 100여 명으로 대응 전담반을 꾸렸고 신도 2천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서 다음 달 12일까지 매일 두 차례 전화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는지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구 경북을 방문했는지 확진자와 접촉했는지 주변 가족들은 이상이 없는지 등도 함께 묻기로 했습니다. 네, 이 9번째 확진자는 7번째 환자의 그 지인으로 알려졌군요. 그런가 하면 대구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충주의료원에 다녀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설이 임시 폐쇄되기도 했다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충주의료원에 다녀간 대구 확진자는 이 의료원에 취업하려던 간호사였습니다. 이 간호사가 접촉한 의료기관 직원 9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응급실 운영이나 외래 진료 등이 연차적으로 정상화됩니다. 하지만 이 간호사가 충주의료원뿐만 아니라 충주 시내도 다닌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는데요. 방역당국은 충주에 왔던 대구 확진 간호사를 상대로 방문했던 장소와 이동 경로, 추가 접촉자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에는 청주의 모 공군부대 소속 장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시각 현재 충청북도가 집계하고 있는 확진자는 모두 9명으로 늘었는데요. 이번에는 충북 도청으로 가봅니다. 민수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청주와 충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각각 1명씩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충청북도에서 집계하고 있는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8번째 확진자는 청주의 모 공군부대 소속 부사관 A씨인데요. 지난 14일부터 사흘 동안 대구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대에 복귀한 이틀 뒤부터 기침 증세를 보여 어제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충청북도는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공개한 A씨의 이동 경로를 보면 17일부터 청주 율량동의 음식점과 볼링장 등 부대에서 외출하지 않은 19일과 20일을 제외하고 22일까지 청주 지역 상점 10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충북 지역 관리 대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가격리 대상을 포함해 관리 인원은 1,000명을 넘어섰는데요. 밀접 접촉자 가운데 15명에 대한 진단검사는 진행 중입니다. 공직사회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도 시행됩니다. 충청북도는 대구, 경북을 다녀온 뒤 잠복기가 지나지 않은 공무원을 특별 관리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한 소속 공무원 81명 가운데 14일이 지나지 않은 64명에 대해 보건소에서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연과를 활용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처할 계획입니다. 당분간 확진자 발생 지역의 출장이나 개인 방문은 자제하도록 한다고 전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청남대의 무기한 휴관을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도청에서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무료급식소 대부분도 문을 닫았습니다.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자 청주에서는 제때 식사할 수 있도록 반조리 음식을 제공하거나 최대한 접촉을 피할 수 있는 급식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최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료급식이 중단되면서 한동안 썰렁했던 복지관 앞마당이 활기를 찾았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 우려에 복지사들은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어르신들을 맞이합니다. 여기 안에 라면, 김 이런 생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단체로 자주 모일 수 없다 보니 일주일에 두 번, 한 번에 2-3일치 식사를 제공하는 자리입니다. 복지관 문을 닫고 모든 서비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이제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또 건강상 급식은 중단을 할 수가 없어서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자가 격리 중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집에는 배달도 시작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연락이 닿으면 문 앞에 두고 가고 몸이 불편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어르신에게는 안부를 확인하고 전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어르신 목소리 정도는 들을 수 있게 안내 말씀드리고 바로 나오는 편이에요. 최대한 접촉은 하지 않게. 청주시만 하루 평균 약 1,050명의 노인분들이 이렇게 조리된 식사를 제공받았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방건조된 밑반찬 위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보기도 꺼려지고 배달 음식도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반갑기만 한 일입니다. 집에서 먹어요. 혼자. 사람 많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게 고맙죠. 코로나19 확산으로 무료급식이 중단된 가운데 발로 뛰는 급식 배달이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승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몰리면서 새벽부터 접수처를 찾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지영 기자입니다. 동트기 전 한 건물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의자에 담요, 돗자리까지 챙겨왔습니다. 코로나19 특별대출을 받으려는 자영업자들이 자정 전부터 모여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번호 나눠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4시를 조금 넘었는데요. 벌써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줄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번호표를 받아든 자영업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이게 거의 한 달가량 수입이 없다 보니까 뭐 자금난에도 좀 힘들고. 3일째인데 오늘 그래도 번호 받아서 가요. 하지만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사람들은 허탈합니다. 그냥 일곱시장 그냥 갈고입니다. 그냥 이때 우리 출입문은 개방을 할 거예요. 근데 선착순을 하시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일정소득 이하 자영업자들에게 5월 말까지 지원하는 코로나19 특별경영 안정지원자금은 모두 2천억 원. 추천과 심사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시중은행에서 1%대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지원받고 싶은 마음에 자영업자들이 몰리면서 2주도 채 안 돼 전체 예산 절반 가까이가 소진될 예정입니다. 5월 29일까지 접수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전부 추천할 수 있도록 만약 자금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더들 확보를 해서 경기 침체에다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친 자영업자들이 특별대출로 숨통을 트려 하지만 이마저도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 경보를 한 단계 격상해서 여행 재고를 권고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감염병에 대한 방역 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호울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3단계는 한국으로의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로 가장 높은 4단계 여행 금지의 바로 아래 등급입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발병지인 중국에 대해 이달 초 4단계 여행 금지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높이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도 불필요한 한국 여행 금지를 권고한 것을 여행 경보 상향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방역 체계가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이탈리아에 대한 입국 제한 등의 조치를 묻는 질문에 지금은 그럴 시점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Right now it's not the right time, but at the right time, and we are checking people as they come through specifically for the problem that. 또 이들 국가로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은 여전히 낮다고 평가하면서 만약 미국에서 바이러스가 확산한다면 모든 조치를 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국에서 데려온 자국민을 제외하고 미국 내 확진 환자는 15명에 불과하다며 제대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각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대부분 자율격리되고 있는데요. 입국을 앞둔 중국 유학생과 이미 들어와 있는 유학생, 그리고 중국으로 갈 예정인 한국인 유학생들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진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개강을 맞아 한국으로 입국을 준비 중인 중국인 유학생 A씨. 입국하면 겪어야 할 14일간의 격리 조치에 대한 생각부터 물었습니다. 무조건 격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네, 그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 상황을 주시하면서 최근 달라진 분위기도 전했습니다. 그 사태가 좀 커져서 진짜 많이 하루에 거의 200명씩 그렇게 는 거 보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되게 반대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휴학하기로 했고. 이미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에겐 일부라 하더라도 차가운 시선이 큰 부담입니다. 소문나지 않다면 아마 거짓말인 것 같아요. 입국이 금지된다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학생들의 학업적인 차질은 물론이고 한국에 남아있는 중국인 학생들도 지금보다 더 많은 혐오에 직면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국에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은 이럴 때일수록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3년 전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에서 겪었던 한국 유학생으로서의 어려움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한국인 혐오가 있었어요, 반대로. 또 그런 와중에서 저를 챙겨주는 중국인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국내 대학에 등록된 중국인 유학생은 7만여 명입니다. 인터뷰에 응한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 친구를 돕겠으며 함께 힘을 내자고 말했습니다. 대구랑 청도에 제가 사는 한국 친구가 뭐 마스크 그런 거 부족하면 제가 네 남은 게 있으면은 한국 와서 네 좀 보내줘도 되고 힘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이 나빠졌으니까.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신천지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신천지 교회나 부속기관의 위치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 온라인에 이와 관련된 글들이 많이 퍼져 있는데 이 중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장소들도 포함돼 있어 애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Let's go. One, two, three, four. 서울의 한 댄스 교실. 며칠 전부터 신천지 교회인지를 묻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신천지 교회 현황이라며 공개된 자료에 이곳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건물주 분이 말씀하시기에는 7, 8년 전에 여기에 신천지가 있었던 것은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운영 중인 블로그에 신천지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 역부족입니다. 정말 하늘에서 무슨 폭탄을 맞은 것 같았어요. 뒤통수에 그냥 폭탄을 맞은 것 같아서 어디서부터 이걸 아니라고 해명하고. 인터넷과 SNS에서 떠돌고 있는 이 신천지 교회 명단입니다. 이 잘못된 주소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이를 바로잡고 알려주는 기간은 마땅치 않습니다. 이 독서실도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 신천지 교회라고 신고를 해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노원경찰서도 마찬가지고 그 통신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 깔끔하게 지침을 주거나 이렇게 그 안내를 해주지 않았어요. 지자체는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신천지 교회와 부속시설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터넷 등에 잘못 알려진 곳을 일일이 바로잡아주긴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이건 신천지 아니다라고 공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공문을 서울시에 있는 건물에 다 뿌려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부정확한 정보 탓에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신천지와 관련된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보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받은 글 또는 전달 등으로 표시된 출처 불명의 메시지 받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이 시기에 한쪽에서는 혼란을 틈타서 가짜뉴스, 이 조작 정보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충북경찰은 이런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 정대용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충북청에서는 이런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금 충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짜뉴스들이 있었고 또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충북경찰에서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사이버수사대 내에 전담팀을 편성하여 그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사이트 운영자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차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유출, 허위사실 등으로 인한 업무 방해는 이러한 위법행위는 신속히 내사에 착수하여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최초 생산자도 그리고 중간 유포자도 추적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든 사람 아니더라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신이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니더라도 이를 유포하다가 처벌될 수도 있으니 네.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지난 2월 20일 스마트폰 메신저와 지역 맘카페 등을 통해 대구 신천지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청주의료원과 충북대 병원에 다녀갔고 네. 응급실 일부가 폐쇄됐다라는 네. 내용의 허위 사실로 인해 문의 전화가 폭주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현재 최초 유포자를 확인하고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당시에 그 언론사들도 이게 정말 진위 여부를 확인하느라 애를 먹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짜뉴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네, 코로나 관련 예. 그 가짜뉴스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나 처벌 수위가 높아지겠습니까?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최근 예.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우수한 방역체계도 신뢰 없이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과 같이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는 불신과 불안을 초래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인식하여 대응될 예정입니다. 예, 예. 지금 그럼 전국적으로는 이 관련해서 뭐 검거되거나 수사 중인 사안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전국적으로 그 지난 20일까지 허위 조작 정보 241건을 삭제 차단하였고 예. 허위 사실 유포가 50건, 그 개인정보 유포 13건 등 총 63건이 수사 중입니다. 그중에서 36건에 49명이 이미 검거되었습니다. 이 검거된 사례 중에는 그 지역 맘카페를 통해 허위 조작 정보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예. 10건이고 공무원 등이 촬영한 내부 보고서 등의 사진이 유출된 사례도 그 8건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이게 다 이 코로나19 관련된 것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정보 유포 13건, 허위조작 정보 유포 50건, 그리고 49명이 검거됐다. 예, 전국적인 사례입니다. 예, 하셨고. 그 충북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전담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운영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그 허위 조작 정보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그 확산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도 사이버 수사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모니터링 전담팀을 편성하고 그 상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사이버 대책 상황실을 통해 그 전국 각 지방청 사이버 수사대와 그 정보를 공유하고 충북도 등 그 지자체와 각 지역 보건소 등과 한 라인을 구축하여 예.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지역 언론이나 교육청 등 외부 기관과 협업하고 인터넷 커뮤니티나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 등과 다양한 민간 협력을 통해서 허위 조작 정보의 폐해를 알리고
생산과 유통을 예방하는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가짜 뉴스, 뭐 문자 메시지 같은 걸 통해서 받기도 네.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어떨 때는 뭐 KBS 보도를 했다. 네. KBS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허위 조작 정보들도 많이 돌고 있던데 이게 워낙 많은 정보가 유통되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는 네.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이 판단하는 기준도 애매모호할 때가 있을 것 같고 워낙 많은 양을 처리하다 보면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 온라인상 그 허위 정보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근거가 희박한 정보에 대해서는 일단 그 출처를 교차 검증해서 진실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 공인된 기관,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배포하는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상세한 정보를 신속하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SNS상에 떠도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배포하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귀 기울여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고 어느 정도 두려움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시민들이 개개인이 이런 가짜뉴스도 진실인지 아닌지를 좀 판별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맞습니다. 사실 그 개인이 일일이 대응하는 건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요. 그러다 예. 보면 그 공신력 있는 기관들,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이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질병관리본부랄지 예. 그리고 뭐 저희 KBS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항상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가 이제 유포가 된 이후에 이걸 발견하고 차단하고 삭제를 하더라도 이게 너무 이 시간적인 이 갭이 있기 때문에 대응이 늦어서 피해가 커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전파가 빠르다 보니까 허위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이미 수많은 곳으로 퍼져 나간 상태라 예. 일일이 삭제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그 온라인을 통해서 그 퍼지는 허위 사실들은 대부분 이제 근거가 미약하고 출처도 좀 불분명한 것들이 네. 많습니다. 흔히 이제 카더라 하는 이런 허위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그 허위 사실이 퍼져나간 그 최초 유포지를 확인해서 해당 글을 삭제하고 네. 그래서 더 이상 전파를 막고요. 관련 기관에서 허위 사실에 대응하는 그 진실한 사실을 신속히 온라인으로 그 전파를 해서 알린다면 허위 사실이 비록 퍼져나갔다 하더라도 사실을 또 바로 잡아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사실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경험이 우리 사회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동안 몇 번 있었는데 이걸 조금 더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찬반으로 또 극명하게 엇갈리는 의견들이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예.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허위 조작 정보의 폐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 이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좀 침해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논란도 네.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그 경찰관으로서의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권리지만 그렇다고 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피해를 야기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이 정도까지 보장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허위 조작 정보는 그 단순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와 달리 의도적으로 사실을 조작해서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러한 행위입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행동은 법적으로 규제되어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대용 충북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발언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거듭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안에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사태 악화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렸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법사위에서 통합당 의원들의 질의에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다. 감염학회가 중국 전역 입국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대통령은 무능하고 거짓말까지 한 박능후 장관 즉각 사퇴시켜야 합니다. 대한감염학회는 지난 2일 후베이성 입국 제한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입국 제한 확대를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다른 야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원내 3당으로 새로 창당한 민생당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한 실언이라고 지적했고, 국민의당도 사태 원인의 화살을 국민에게 돌린 아마추어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피해 지원을 위해 2월 임시국회 안에 추가 경정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추경안에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특단의 지원 방안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을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즉각 심사에 착수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에는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됐다고 판단하긴 했지만 기준금리 인하에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다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사상 최저인 연 1.25%까지 내려간 기준금리는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금리 인하 전망이 커졌지만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준금리 인하가 자칫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가계 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높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만큼 아직은 금융 안정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이 앞으로 지표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돼 4월에 열리는 금통위에선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한은은 그러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3%에서 2.1%로 낮췄습니다. 설비 투자 부진이 완화됐지만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수출이 둔화됐다는 게 한은의 판단입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치인 1%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한은은 코로나19 피해 중소업체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5조 원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피해가 큰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피해 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은 다음 달 9일부터 9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최근 청주의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구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이주와 철거가 시작됐고 다음 달엔 올해 첫 재개발 사업 분양도 예정돼 있습니다. 함영구 기자입니다. 청주 구도심에 커다란 공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6만 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공사 현장입니다. 전체 1,300여 세대 가운데 다음 달 1,000세대 이상이 일반 분양됩니다. 적지 않은 물량이지만 분양을 앞둔 조합 측은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양 시장도 좋고 또 저희들의 또 그 기대 그 대기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분양에는 뭐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봅니다. 복대동과 복명동 등 또 다른 곳의 구도심에서도 잇따라 이주와 철거가 진행되는 등 청주 지역 14개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가운데 9곳이 시공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지난해 초 2,000세대가 넘었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올해 초 200여 세대로 90% 이상 감소했기 때문. 여기에 신규 아파트 선호 현상까지 겹치면서 대규모 건설사들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청주 자체의 어떤 재건축 재개발 이런 쪽에도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주 지역에도 어떤 그 수요나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해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 청주 동남 지구와 테크노폴리스 등 신규 대규모 택지 지구의 분양도 대부분 마무리돼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네, 이어서 간추린 단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충청북도는 충북대 오창캠퍼스와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조성되는 충북 강소특구에 국비 58억 6천만 원, 지방비 12억 원 등 사업비 70억 6천만 원을 들여 신성장 거점 육성을 목표로 7개의 육성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내용은 기술 이전 사업화, 특화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 기술 발굴 연계 지원 등입니다. 청주시가 반려동물 사육 인구의 증가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한 반려견 놀이터가 다음 달 개장합니다. 무남 생태공원 내 조성되는 반려견 놀이터는 4,600제곱미터 규모의 잔디밭으로 조성되며 사다리와 허들 등 반려견 훈련용 놀이기구와 휴식공간 등이 마련됩니다. 청주시는 반려동물 등록을 하고 목걸이 등의 인식표를 착용한 반려견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충주시 대소원면 중부 내륙고속도로 상행선 매현 2터널 인근에서 28살 A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4.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골절 등의 증상을 입었고 4.5톤 화물차 운전자 59살 B씨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서행 중이던 화물차를 미쳐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지역화폐 모아의 한 달 구매 한도가 다음 달부터 기존 2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대신 지역화폐 상시 할인율은 6%에서 8%로 2%포인트 오릅니다. 제천시는 화폐 부정 유통과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의 종합 지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지역화폐를 다음 달부터 한시적으로 10% 할인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건물주들의 착한 임대료 운동이 잇따르면서 진천향교도 이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진천향교는 진천읍 소재 소유상가 건물 두 곳의 임대사업자 13명에게 이달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50%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옛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 재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지난해 청주시도 담배 공장으로 쓰이던 공간을 문화제조창으로 탈바꿈시켰는데요. 도시 재생의 과정과 의미를 한성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광복 직후 1946년 건립된 연초제조창은 오랜 기간 지역 산업의 중심이었습니다. 노동자 3,000명이 한 해 생산한 담배는 무려 100억 개비. 담배공장에 딸린 동부창고는 담뱃잎을 말리고 보관하던 거대한 저장고였습니다. 1960년대 붉은 벽돌과 금강송으로 지어 등록문화재로서 보존 가치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2004년 연초제조창이 문을 닫으며 이 일대는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10년이나 방치된 도심 속 폐건물. 그러나 2014년 동부창고는 도시재생의 상징으로 변신을 시작합니다. 뭐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공연 분야 또 뭐 사진, 목공소도 하나 생길 거고요.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같이 협업해서 예술을 해보는 그런 체험 공간이 될 겁니다. 원형 그대로 보존된 34, 35, 36동의 내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양한 예술 분야의 연습 공간과 공연 무대까지 모두 최신 시설로 갖췄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붕의 목조 구조 등 창고 상징을 그대로 남겨 도시 재생의 미학을 살렸습니다. 버려졌던 건물에 다시 활기가 돌면서 시민들의 발길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저렴한 대관료에 주차 공간도 넓고 쾌적한 환경에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100%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동과 8동은 전시와 판매시설로 새 단장을 마쳤고 37동과 38동이 내년에 문화교육공간으로 조성되면 7년에 걸친 동부창고 1원 도시재생은 마무리됩니다. 동부창고부터 시작된 이제 청주시의 문화예술이
전 지역 청주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거점의 역할을 하는 곳이 동부창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점점 쇠퇴하고 있는 옛 도심. 이곳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은 지역의 역사적 가치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갈수록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제 청주시 곳곳에서는 재생으로 완성된 새로운 공간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지난 2016년 문을 연 시립미술관도 그중 한 곳입니다. 1978년 문을 연 옛 KBS 청주방송 총국 청사. 2002년까지 25년 동안 뉴스와 다양한 프로그램,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개 녹화까지 지역 방송의 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이 이전하면서 화려했던 건물의 조명은 꺼졌고 그렇게 빈 건물이 된 옛 방송국은 미술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또 교육 장소로의 활용 또는 그 일반 문화 공간으로의 사회적 봉사 이런 등등을 다각적으로 가장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두고서 지금까지 토론해 왔습니다.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스튜디오는 전시실로 천장 높이가 10m나 되는 공개홀은 대형 설치 미술 공간이 됐습니다. 독특한 공간 구조는 예술가들의 영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고 미술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공간이었거든요. 천장고가 이렇게 높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아주 재밌게 작업을 했습니다. 도시 재생으로 미술관이 생겨나면서 청주시립미술관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개관 이후 지난 4년 동안 14번의 기획전을 치렀고 최근에는 중국과 프랑스 등 해외 작품도 선을 보였습니다. 4년간 7만 5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을 정도로 이제는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대미술을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즐기고 있고 저희가 다양한 어떤 미술 현장을 갖다가 그때에 맞게 기획해서 준비했 지난해 화려하게 문을 연 문화제조 창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청주시는 올해를 도시재생 원년의 해로 정하고 10월에는 도시재생 한마당 축제까지 열어 도시재생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옛 가치를 살리고 문화와 경제적인 요소를 접목한 새로운 공간 창출 도시재생.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았지만 도시재생은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충북 지역은 아침까지 비나 눈이 조금 날리다가 구름 많은 날씨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와 옥천이 10도, 보은 9도 등 9도에서 10도 선에 머물며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내일은 충북 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로 이 비는 오전에 시작해 오후까지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와 증평이 7도, 보은과 진천 6도 등 6도에서 7도 분포 나타내겠습니다. 오늘보다 3도가량 기온이 낮아지는 만큼 옷차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다음 주 초반까지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11도에서 14도 사이까지 오르며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주말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가끔 구름이 지나거나 맑겠습니다. 청주의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4도의 분포 나타내겠고 아침 최저 기온도 영상권에 머물며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충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입니다. 다만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 예상돼 여러모로 외출 시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KBS 뉴스 7 충북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